안녕하세요.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이것밖에 할줄 몰라요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여명이 밝아오기 전 제일 먼저 동네를 밝히는 곳이 있었는데요. 두부를 만드는 집이었습니다. 할머니는 TV 인터뷰 중에도 가마솥을 긴 주걱으로 계속 긁어야 했는데요. 이것밖에 할줄 몰라요의 대답을 하셨습니다. 딸인 듯한 중년의 여성도 할머니에게 매일 한 소리씩 듣는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거들었습니다. 이것밖에 할줄 몰라요. 할머니의 대답은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는 뜻으로도 들렸는데요. 할머니는 두부 만드는 일에 헌신했고 집중하며 기술을 숙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. 하나의 기술을 완벽하게 익히는 것으로 살아오신 삶을 증명하며 이는 자식들로 하여금 깊이 있고 존경스럽다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매일 한 소리씩 듣는 따님도 볼멘 소리는 하지만 곁에서 배우고 있으니 말이죠. 청춘을 투자해 한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그녀가 수많은 도전을 마주했을 가능성이 클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진 세상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. 이러한 헌신은 종종 선택한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은 기술 수준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. 딸에게 전해지고 또 사위에게 전수될 수도 있고 말이죠.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일에 헌신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의료, 노동, 정치, 음식 등 모든 일이 헌신의 무대같이 느껴지는데요. 어느 누구나 한 가지 일에 높은 기술 수준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. 바로 앞에 미래를 볼수 없기 때문에 머뭇거리게 되고 가야 할 길을 확신할 수 없어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무슨 이유에선지 저는 할머니의 대답 중에 이것밖에 할줄 몰라요에서 범접하지 못할 여유가 느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곧 두부가 완성되자 외딴 모녀의 집에는 따끈한 두부를 위해 하나 둘 모인 사람들로 아침이 밝았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